아니 그냥 선생님 그 무슨 불명하다니 진짜 기가 막히네 아니요. 아니 그리고 영양고추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더니 여기를 봐도 고추밭, 저기를 봐도 고추밭. 아유 야 이 동네 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 아이고. 계세요? 오만복 부르신 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아 여기 계시는구나.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 이게 뭐야 씨앗. 먼저 아버님이 정성 들여 가꾸신 예. 고추밭부터 둘러봤는데요. 수확 시기를 맞아 고추가 아주 새빨갛게 잘 익었더라고요. 잘 익었죠? 반짝반짝거리네요. 야 이게 눈이야 무 완전히. 이렇게 잘라보시면 과피도 엄청 두껍습니다. 어우 튀는 거 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춧가루로 말려서 예. 고춧가루로 빻으면 고춧가루도 양이 많이 나오고 아 진짜 예, 달면서 또 아 달아요 이게? 예, 달아요. 예. 아 달다는데 먹어봐야겠죠? 단맛이 나죠. 진짜 단가봐요. 그렇게 많이 맵지도 않고. 아유 맞네요. 아 근데 고추가 매워요 고추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게 뒷맛이 정말 맵더라고요. 아우 좀 맵는데 매운데 매워요? 맵긴 매운데 아 처음에 많이 맵지는 않. 그러니까 그래도. 처음에 네. 되게 달았거든요. 예. 네. 아우. 예 달면서 매운 거예요. 와 진짜. 맛있게 매운 거군요. 그래도 저 정도 반응이면. 네. 문제는 이렇게 잘 익은 고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고추가 다 말라 비틀었어. 얘도 아이고.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아니 송한 게 없어. 송한 게. 아니 아우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긴 이제 장마가 되다 보니까 예. 비가 제대로 이제 배수가 안 돼가지고 예. 이제 역병이. 역병? 예예. 예. 역병이 번지기 전 수확을 해야 하지만 일손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380명 정도가 영양군에 이제 고추 따는 인력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예, 예,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손이 너무 지금 부족하고 일손 문제가 이제 영양군에서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이대로 가다간 수확 시기를 놓쳐 한 해 농사를 아예 망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양고추를 사랑하고 영양을 사랑하는 귀농인입니다. 아, 귀농인 분들이.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신 건지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영양군 귀농협회 영양귀농학교 13기 모임입니다.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싱크대라든가 이런 걸 지원도 해드리고 전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해서 뭐 예쁜 이름 명패 써주기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정말 아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내 모양에서 아주 특별하게 만든 6시 모양 합시다. 예. 자 지금부터 고추 따기 작업 실시! 자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추를 수확할 때 꼭 챙겨야 할 필수 장비가 있는데요. 아, 포대를. 아, 수확기가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신기해요. 보세요. 그죠, 그죠. 뒤로 가요, 이렇게. 아, 뒤로. 아, 네. 가고. 야, 이거 재밌겠네, 이거. 아. 네. 야, 가자! 아니,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장난치려고 만든 게 아닌데. 이렇게 지금 놀러 오신 거예요? 일하러 가시면 일하러 가야죠. 자, 일하러 가시죠. 먼저 아버님께 고추 따는 법부터 배워봤습니다. 고추 딸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밝게 진 그 붉은 완전히 붉은 고추를 이렇게 따야 되고 따서 이제 꼭지까지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고요. 소비자분들이 더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꼭지를 다 따고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아, 저것까지요? 아버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최대한 상처 없이 고추의 꼭지를 따보려 했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계속 따다 보니 나름 익숙해졌는데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 잘 익었다 이거는 진짜. 감사합니다. 어우 이날 날이 더워서 그냥 땀이 그냥 가만히 안 있어 줄줄줄 흘렀어요. 흘리면 하는데 손원수는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 타고 그냥 에어컨 시원하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새 붕붕이는 비록 에어컨은 없지만 이렇게 좁은 닭고랑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원수 보고 있나 봐. 그래도 앉아서 할 수 있어서. 아, 근데 이거 진짜 편하다. 네. 어? 태양광을 해서 선풍기라는 거죠. 아, 선풍기까지 여기다가? 아, 그럼. 야. 이 위에다 무슨 라디오나 네, 음악 네. 들을 수 있을 만한 거 달아놓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특허회가 특허권 한번 내시려세요. 네네, 지금 구상 중입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위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아, 그러니까. 전기가 따로 들지도 않잖아요. 네. 네. 아니, 한 2, 3년 후에 형님 대박 나가고 재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조짐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님,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년 됐습니다. 대개 2년, 3년 된 아니, 형님은? 저도 2년 됐습니다. 2년? 네. 같은 때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중국에서 저는 25년을 살다가 영양권으로 왔습니다. 중국말 잘하시네. 네. 영양고추가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말로 한번 해주실래요? 영양라자오 세계 최고. 하하, 좋아.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잘하시다. 완전 네이티브신데 완전 본토 발음이죠. 네. 문화생. 돈이 좀 더 많으면 돼. 시원한 문화생. 자, 더위에 고생하시는 봉사자분들을 위해 직접 물도 배달해 드렸습니다. 네. 힘들지 않으세요? 아, 재미나네요. 재밌어요. 네, 고추가 참스럽고 밝았고 작년에 12월 달 해갖고 원래 들었던 아, 작년에 12월 달? 예, 예. 야, 완전히 베이비 귀농이시네. 애기 귀농이셔. 그러면 인력이 또 문제실 거 아니에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저거 귀농 모임에서 다 이렇게 와가 귀농 학교에서 와가지고 예. 야, 일종의 품앗이네, 품앗이네, 품앗이. 예, 예, 품앗이랍니다.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각자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느낌 되죠? 예. 저희가 열심히 고추 수확해서인지 자루가 아주 묵직했는데요. 옮기는데 힘은 조금 들었지만 마음만은 아주 뿌듯했습니다. 이거는 갖고 가면 되는 거 같은데? 네네네. 아우, 야 이거 한 자루 더 없네. 한 자루 두 자루 갖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두 자루 못 드십니다. 이거 가져가요. 이거 가져가. 도만 보기. 아, 제, 아, 제가 지금 체면이 있죠. 여기서 힘 자랑하시는군요. 올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남자는 힘! 몸만 먹으면 사전에 한 자루는 없죠. 한 자루 많고 한 자루 더 들었습니다. 이야. 이야. 아, 이런 힘 자랑은 환영입니다. 형님 등과 누님들의 칭찬을 받으니 제 힘이 200%나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옮겨놓은 고추자루는 입구를 활짝 열어놓습니다. 공기를 통하게 해서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함인 거죠. 영양고추가 저절로 풀어진 게 아닌 줄 아시죠? 그렇죠. 이게 농부들의 땀이에요. 예. 다 열어둬.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참 시간. 오늘의 메뉴는 걱정이랑 비빔밥 하려고. 열무 비빔밥. 네네네.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야, 기대된다, 기대. 네. 아, 이거 한 번에 담고. 오. 이야, 정말. 고추랑 영양 고춧가루랑 같이 네. 넣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어머니랑 같이 막 같이. 야, 이게 완전 비법이에요. 딴 데서는 맛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거 맛있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카메라를 다 찍고 있고 지금. 이야, 맛있게 비벼지거라. 아우, 그냥 막 보고 있는 내내 침이 고여가지고 아주 참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봐도 침이 나네요. 취향에 맞게 나물들도 추가하고요. 한 손으로 비비지 말라. 한 손으로 비비지 말라. 진짜 꿀맛이겠어. 야, 진짜 누리 먹다 나 죽어도 모르겠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우, 그 냄새가. 아우, 지금 모두 막. 나가다가면서. 아우. 살아있죠. 얘 완전 무공이야. 고된 노동 뒤에 먹는 새참은 사랑입니다. 다들 정신없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내줍니다. 새참으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난 뒤
아버님의 애타는 속을 달래기 위해 또다시 일손을 도우러 나섰는데요. 이번에 할 일은 고추 세척 작업! 고추 세척기에 일일이 손으로 고추를 넣어주는 일이었는데요. 아이, 물어봐, 이거. 네. 다 기계화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손이 그냥 간질간질한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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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물질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고추를 건조하기 전에 반드시 세척을 해주어야 한다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된 고추는 건조기로 옮겨 건조를 시켜주는데요. 여기에 우리 고추 네. 말려놓은 거 있거든요. 아, 어느 정도 이렇게 말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통 이렇게까지 건조해서 나오려고 그러면 한 이틀 반 정도 걸립니다. 60시간 정도 걸립니다. 건조기에서 고추를 오랜 시간 말려야 빛깔도 좋고 맛도 좋은 고춧가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조된 고추는 한 대 모아 일일이 손으로 선별을 하는데요. 또 선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거 들려주는 거랑 뜨글뜨글한 이런 거. 색깔이 좀 어쨌든 좀 틀린 거 아니에요? 빨간 거 말고. 검붉은 색의 모양도 고진 고추가 가장 잘 건조된 고추라네요. 고추 수확부터 세척 그리고 선별까지 모두가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힘든 고추 농사. 농부의 정성으로 만들어낸 값진 선물입니다. 나 30kg. 야! 고추 선별 작업! 오늘 영리한 고추 수확 작업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손도 부족한데 도와주시러 와주셔서 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야, 자 그러면 회장님, 회장님 오세요. 야, 이게 뭐냐면 저의 분신입니다. 이 선물은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제 고추밭에 꽂아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항상 5만 복의 매를 사랑해주시고 경북 영양이 고추밭이 올해 고추밭에 올해 그냥 풍년 풍성 완전 풍성하게 고추가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선물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빛깔 좋고 맛 좋은 영양 고추 사랑해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이 허수아비처럼 저 5만 보기맨도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묵묵히 또 열심히 일손을 돕겠습니다.